조련사가 될 거야. 어, 그럼 돌고래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이 강에서 잡으면 되겠네. 뭘로 잡지? 아, 빙고양, 금을 좀 주세요. 금으로 뭐하게? 물고기 잡게? 아니요. 이만한 돌고래를 잡아서 훈련을 시킬 거예요. 멋진 조련사처럼요. 뭐? 돌고래? 아우, 망고 진짜 엉뚱하다니까. 돌고래는 바다에서 잡는 거라고. 이 강에서는 안 살아. 그래요? 어, 그럼 빨리 바다 가요. 바다. 아이, 아이. 뭘 바다까지 가. 얼마나 먼데. 여기 빙고양 있잖아. 스케치북 나와라, 이야. 과연 무엇이 돌고래처럼 보일까요? 무엇으로 돌고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에 숨어있는 돌고래를 찾아서 두 눈 크게 뜨고 출발! 내가 무슨 돌고래야? 아, 빙고형 말이 많다. 훈련을 열심히 받아라. 자, 못 말린다니까 정말 망고는. 자, 이 나뭇잎이 오늘은 아주 멋진 돌고래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돌고래를 닮은 나뭇잎과 꼬리를 닮은 은행잎, 꼬치, 두꺼운 종이, 그리고 상자를 준비해 주세요. 자, 요 재료들이 모여서 아주 아주 예쁜 돌고래가 될 거예요. 바로 요렇게. 망고 조련사님! 자, 이제 만들어볼까요? 자, 우리 나뭇잎 등 자연에는 아주 만들기 재료가 많답니다. 친구들 굉장히 많은 재료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나뭇잎을, 자, 돌고래 몸통처럼 생긴 이 나뭇잎을 잘 펴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아까 준비된 이 재료, 은행잎으로 꼬리를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이렇게 붙여주고, 자, 그리고 자, 재료통을 열어서 눈을 뭘로 할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재료통을 열면은 구슬도 있고 바둑알도 있고 그 다음에 단추도 있고 많은데, 자, 우리 돌고래의 눈을 오늘 빙고형은 요 인형 눈으로 할게요. 자, 문구점 가면은 구할 수 있는 요 인형 눈으로, 자,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또 다른 나뭇잎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자, 이 돌고래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느러미를 깜빡했다. 지느러미는 뭘로 하지? 짜잔! 망고 조련사가 준비한 예쁜 나뭇잎! 이야! 그렇죠. 우리 망고처럼 이렇게 자연에서 색색까지 예쁜 나뭇잎을 준비한 다음에 지느러미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역시 망고 멋져요. 자, 자,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자, 멋진 돌고래 완성. 자, 그러면 나머지 나뭇잎